박정은 의원이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민심과 함께하면 실패할 것이 없고 민심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공할 것이 없다. 우리 국민의힘을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정당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길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송파갑 국회의원 박정은입니다. 소신, 제가 가장 가치를 두는 단어입니다. 거짓을 상식처럼 이야기하는 민주당에 제가 기자 시절부터 강하게 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동력이 이 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서슬퍼런 문재인 정부가 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또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습됐을 때 그걸 월북으로 조작했던 일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제가 몸담고 있던 방송사를 재승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승인 점수까지 조작을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소신으로 그 두려움에 맞서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과정, 바로 정권교체의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저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정권 바뀐 지 이제 2년여가 지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저 무도한 세력보다 우리가 더 밉다고 합니다. 이재명보다 우리가 더 싫어서 민주당을 찍었다는 유권자들의 그 말,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기는 정당으로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2년 뒤 지방선거, 이 모습으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3년 뒤 대선 어떻습니까? 27년간 언론사에서 가졌던 그 소신으로 우리 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이 변화의 출발점,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어도 국민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른 길을 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획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아주 강하게 최강의 정예 조직으로 그렇게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화합도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 시계,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계입니다. 지금 대통령 인기가 좀 줄고 또 그래서인지 많이들 안 차고 계시지만 지난 연말 제가 이 시계를 받은 이후 단 하루도 제가 이 시계를 차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이 시계는 바로 당과 용산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우리가 되살려야 하고, 그래서 윤 대통령과 우리 당 대표가 국민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제가 역할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있죠. 바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 지지자들께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싸우냐 답답해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에 했던 기자회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내용을 녹취를 제가 입수를 해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합법적인 경로로 입수를 했고 그리고 내용에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민주당 이걸 조작됐다면서 22대 국회 1호로 저를 고발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녹취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솔직히 저도 이재명이 두렵습니다. 판검사 다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무자비하게 고발을 해대는 이재명 세력, 저라고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 소신이 흔들릴 때마다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렇게 계속 기죽지 말고 싸워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들, 앞으로도 저들의 위세에 제가 눌리지 않고 싸워야 한다, 이런 신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됐습니다. 이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회 곳곳에서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는 것 우리 당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답답하시죠? 의회 곳곳에서 저희들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싸우지 않으면 이재명의 범죄는 별것 아닌 것처럼 되고
또 그리고 저들의 독재의 발길질에 처참하게 우리가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 전쟁의 선봉에 저 박정훈이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최고인이 돼서 우리 당을 확실하게 젊고 승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